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면서 전쟁의 공포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정치의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군사적 긴장관계로 군사적인 해법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외교적 해법, 평화적 해법은 없을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한반도 정세 진단해보고 외교적 해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 불안감을 국민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어제 오늘 이틀간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모두가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요. 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상승을 하고 네. 거의 폭주하듯이 네. 규모도 커지고 다양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위기가 좀 현실화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이 뭐 한 25발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 쏜 것까지 거의 ICBM급이라고 추정을 하던데요. 네. 1,000억 원어치다. 이게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1년치 쌀값에 맞먹는 돈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 정도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다 안타까운 거죠.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보죠. 우리 정확한 경제 상황은 모른다고 해도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지금 폭주하듯이 할 정도의 경제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요. 그럼 이게 네네.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늘 북한의 공공한 경제 상황만 생각하지. 네. 그래서 과거부터 김일성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 잇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는 게 하나의 유언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결국 생존입니다. 아. 결국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안 보이고 네. 자기들이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이후로 네. 특히 이제 2018년에 미국과 한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꺾인 후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자원을 집어넣어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 거기 거의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억지력을 확보하겠다. 오늘은 일본 열도 상공을 또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사한 비행체는 일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미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실은 경제적 여건에도 여건이 허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도발을 감행하는지 미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일본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예,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게 앞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사실 작년 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나 협상이 깨졌기 때문에 네.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서로 적대적이고 강대방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핵무기를 일단 다양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기를 다양화하고 또 다종화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발사 투발 수단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기차에서 뭐 바다에서 또는 호수에서도 쐈습니다. 호수에서.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또 있습니다. 적대 관계를 타겟이 또 다양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 쪽만 사실 노렸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한테 뭔가 의사를 전달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자기들의 핵무기 개발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그게 한국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고 또 미국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건드리지 마라. 네. 자기들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2차 공격을 할 수 있다. 라는 억지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억지력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억지력의 네. 기본은 상대방이 공격을 해도 내가 2차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괴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마라. 이것이 억지의 기본이거든요. 네. 아까 보니까 그 미국 열도를 통과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네, 처음에 1번, 얘기했다가 1번은 네, 아, 아니다. 아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보를 바로 잡았네요. 뭐 열도 통과한다고 해서 경보까지 다 내렸었는데 그렇지는 네. 않았다라고. 어쨌든 뭐 본인들 배타적 경제수역 박동에 떨어졌다. 일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7차 핵실험 진행할 거다. 국정원에서도 여전히 7일 날까지 8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 할 거다. 이런 예측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도발, 오늘까지 이어진 도발이 결과적으로 핵실험까지 갈 거다. 이렇게 아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저는 7차 핵실험에 두 가지가 나눠 봐야 되는데 왜 7차 핵실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주목을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6차까지 하면 핵무기, 그 핵무력, 그 폭발력 자체에 대한 실험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완성된다고 보는데 왜 더 하느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핵무기의 크기, 네. 특히 이제 전술 핵무기. 지금까지는 폭발력을 늘렸던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네. 작게 하고 전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네. 7차 핵실험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엔 이미 5월 달부터 계속 얘기 나왔죠. 사실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미국이 6월에는 백악관이 아예 곧 할 거라고 얘기까지 했고 하는 걸 보면 네. 저는 그 시기 자체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풍계리에 있는 그 발사 준비는 다 끝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북한은 예측 불가능으로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핵실험을 하느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어떤 핵실험을 하느냐. 실제로 현 전술적으로 소형화, 경량화해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메시지를 그렇죠. 전달을 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술핵은 사용할 수 있다는 쪽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북한이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실천 배치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죠. 예.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유엔 추가 제재 입장을 밝혔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살상 무기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까지 나서서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좀 세력이 진영이 나누는 좀 안타까운, 사실상 좀 심각한 건데요. 네. 사실 미국이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를 제공하기를 계속 압박해 왔고요.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이 곤란하면 동구권의 체코나 또는 폴란드나 캐나다나 미국을 통해서 우회로 들어가는 것도 압박해왔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게 보면 사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푸틴 대통령의 그 언급이 나왔던 저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북한한테 이제 의뢰한 것은 사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아직은 첩보 수준이고 네. 북한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국이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은 추정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일종의 예방적 조치다. 네. 그런 네.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종의 경고 수준에 네. 아직은 그렇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자 미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그 북한과 한국을 남한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긴장을 더 높이고 있고 근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텐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키겠다. 엄중 대응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말폭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미 선제에 선제 타격 그렇게 했고 선제 타격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힘을 토한 평화라든지 우리도 강대강으로 하겠다는 기조가 지금 정부의 기조입니다. 네. 사실은 확장 억제라는 거는 그 억제가 미국의 핵우산으로서 우리 핵을 개발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핵 공격을 하지 못하기엔 상당히 방어적이고 네. 예, 안보적에서는 필수적인 거죠. 근데 네. 이거를 미국과 신뢰를 더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의 개입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이 억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준을 높여버리면 네. 북한도 확실히 그 수준을 높이잖아요. 이게 네. 사실 안보 딜레마나 군비 경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2017년하고 지금 자주 비교를 하는데요. 네. 2017년에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말폭탄과 이 긴장을 고조시킨 것을 한국이 좀 중재를 했다면 그랬죠. 지금은 남북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미국의 언사보다 한국의 언사가 훨씬 더 강경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안에서는 미국은 북한에서 단호하긴 하지만 네. 지금 전선이 두 개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열려 있고요. 미중이 네. 저렇는데 한반도까지 위기가 오는 것을 적어도 바이든 정부는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설적으로 예. 역설적으로 미국이 안정자 역할은 좀 하리라고 봅니다. 네. 아, 이게 무슨 미국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모험적 북진 군사행동을 할까 봐 미국의 NLL을 그었던 그때가 연상되기까지 해요, 사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가는 군사적 해결 방안 이외에 지금은 외교적 해결 방안,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을 해야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직 정부 여당은 군사적 해결 방안 쪽으로만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외교적 해결 방안 어떻게 좀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클라우제비치의 그 언급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네. 또 특별히 이 정부에서 강조하고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것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건데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군사, 군인들, 특히 국방장관부터 해서는 저는 이 억지력과 북한에 대한 대응, 특히 비례적 대응 그런 것들은 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그러나 정치가들은, 네. 외교관들은 이 외교적 해결에 대한 다른 구조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전쟁은 누가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으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다른 한쪽에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을 해야 되죠. 네.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오히려 미국이 안정자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 긴장을 올리는 것은 네. 지금의 경제나 사회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사면 여러 가지 위기를 복합적으로 겪게 되는 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뭐 어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북중러와 물밑에서라도 중국, 러시아와를 지렛대한 삼아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높이는 거를 조금 낮춰야 된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를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기도 하던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오히려 계속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여전히 외교적 협상을 원한다는 얘기를 계속 꼬부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미국과 공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김정대 의원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예. 과연 그리고 지금의 나토라든지 미국 쪽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윤 정부가 네. 과연 그것을 바꿔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물밑에 저는 그게 굉장히 묘안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네. 오히려 지금 국내 정치적 지지를 잃고 있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야야 하는 이런 국내 정치적 요구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이 잘 안 될 것 같은 것에 저는 우리가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와 계획이 없는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정치적 이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죠. 예, 지금 말씀은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익이 부차화되고 있다. 뒤로 물러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늦게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국방장관들끼리 또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데 네. 안보장관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떤 수준의 또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또 높이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걸로 보세요? 이게 사실은 묘하게 겹쳤는데요. 이 SCM이라 그래가지고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입니다. 매년 교차로 미국과 워싱턴과 서울에서 교차하는데 지금은 워싱턴이고요. 네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중에 이제 이 지금 위기 상황을 아마 반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한 대응이라든지 확장 억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텐데요. 네.
저는 이거는 연례 안보 협의 최고 또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대신에 여기 있는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또 대통령은 네. 오히려 외교적 얘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화내고 북한한테 단호한 대응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적어도 한반도를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균형이 아쉽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와 계획이 없다라는 점이 우리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떠들고 이야기하고 이 의견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